Subscribe me. 공룡이 왜 멸종했을까? 초롱이 누나, 지난번에 공룡이 멸종한 이유를 설명한 가설들 중에서 운석 충돌설, 환경 변화설, 화산 폭발설, 기온 저하설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자연적인 변화 말고? 아, 알도둑설. 알도둑설? 응. 그럼 누가 공룡의 알을 도둑질해 갔단 말이야? 그렇지. 세상에, 도대체 누가? 어떻게 공룡들의 알을 훔쳐간다는 거야? 그 알로 뭐 하게? 어디다 팔아먹었나? 뽀롱아, 화면에 공룡의 알을 클릭해봐. 알았어. 알 도둑살, 작은 쥐 같은 포유류들이 출현해서 공룡의 알을 마구 먹었다는 가설이야. 그러니까 공룡들이 알을 도둑맞은 거지. 그렇게 알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새끼 공룡들이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공룡이 멸종했다는 가설이야. 아, 알 도둑설? 포유류가 등장한 뒤 수가 많아진 포유류 때문에 공룡이 멸망했다는 가설인데, 실제로는 공룡이 멸망했기 때문에 포유류의 세력이 커졌다는 게 맞다는 말이 있어. 누나, 뽀롱이가 책에서 봤는데 알 도둑설 말고 또 있대. 또? 누나가 알을 다시 클릭해봐. 오케이. 과학자들이 알 화석을 조사한 결과 알 껍질이 점점 얇아지는 병을 발견했어. 알 껍질이 얇아지니까 부화하지 못한 알들이 조심히 깨어지는 거야. 저런, 새끼들이 알에서 나오기도 전에? 어쩌면 기후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깨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지도 몰라. 공룡이 멸종한 이유를 말하는 가설이 정말 많구나. 그런데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일까? 정말 궁금하지? 이 가설을 들으면 이게 사실 같고, 저 가설을 들으면 저게 사실 같고,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봐야 진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타임머신? 안 그래도 박사님이 만들고 계시다는데? 정말? 누나, 우리 빨리 구경 가자! 뽀롱이 먼저 간다! 아니, 벌써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헤헤, 타임머신!